5분 남았지. 나온 게 신데렐라 같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제가 홍대에서 가차를 뽑아봤잖아요. 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설명서에 따로 사진은 없어요. 근데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데렐라, 두 번째는 인어공주 아리엘, 세 번째는 미녀와 야수 벨, 네 번째는 라푼젤, 다섯 번째는 잠자는 수속의 공주의 아우로라, 그리고 백설공주, 일곱 번째는 알라딘의 자스민까지 총 7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뚜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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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제일 먼저 세계나 나온 신데렐라입니다. 까지지도 않네.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발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쁜 신데렐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얘는 목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요. 손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판에 꽂아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귀엽죠? 신데렐라입니다. 이 머리에 동그란 뽕도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발판에는 신데렐라라고 적혀있고 예쁜 나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두 번째 라푼젤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푼젤도 이렇게 바닥에 라푼젤이라고 적혀있고요. 여기에는 카멜레온 그려져 있습니다. 얘는 처음부터 만세를 하고 있네요. 팔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디테일이 예쁘네요. 머리에 꽃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긴 머리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귀엽다. 이렇게 두 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짜잔! 다른 가챠샵에 한 군데 더 갔어요. 한번 뭐가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짜잔! 제가 원하던 아리엘이 나왔습니다. 완전 귀엽죠? 이걸 뽑고 싶었는데 이게 안 나와서 신데렐라를 3개나 뽑았지 뭐예요. 이렇게 발판에 아리엘이라고 적혀있고 조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귀여운 너무 예쁘다 진짜. 이렇게 빨간 머리가 잘 형상화가 되어 있고 꼬리 옆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뒷모습. 그래서 저는 이거 7명의 공주님 중에서 3명의 공주님을 뽑았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 세 친구들을 보며 만족을 해봅니다. 짜잔! 디즈니 공주님 세트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리엘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신데렐라, 라푼젤, 아리엘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안녕! 같은 거야? 중복이야. 어? 아 짜증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